어서 오세요. 책벗 인생입니다. 얼쑤 책벗 인생. 옛날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사랑 부탁드립니다. 조선시대 광해군 때 대북파 양반 가운데 이시성을 가진 한 재상이 살고 있었다. 그는 본인의 부귀 영화뿐만 아니라 아들 역시 관직을 빨리 얻어 승지벼슬에 있었기에 영화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재상에게는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신세의 노인 김시성의 사위가 있었는데 처갓집에 얹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런 사위를 주인 내외는 말할 것도 없고 하인들까지도 모두 멀리하고 시답잖게 대하였다. 심지어 하인들의 자식들까지 김생의 이름을 마구 불러대면서 조금도 어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러나 김생의 아내만은 남편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고 극진히 대하였다. 사위는 처갓집에 머물면서 어둑한 새벽에 나갔다가는 아침이면 다시 들어오고 또 아침에 나갔다가는 밤이 되어 들어오곤 하였다. 그가 집으로 귀가할 때는 재상 내외는 물론이고 처남인 승지 앞에도 감히 나서지 못하는 처지였기에 뒷담 작은 문으로 해서 곧장 아내의 방으로 조심조심 들어오곤 하였다. 아내는 부엌문에 기대 서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뜰러 내려와 그를 맞아서는 방으로 함께 들어와 입을 옷을 챙겨주고 밥상을 차려오곤 하였다. 재상의 집에서는 하인들까지도 배를 두드리며 고기가 싫어 먹지 않건만 김생의 밥상에는 고기 반찬은 구경할 수도 없었으며 차려진 것이라곤 나물 반찬 몇 가지였다. 이런 이유로 아내는 분을 못 참아 김생을 마주하고 눈물을 흘릴 때면 그는 그저 웃으며 말하였다. 허허, 난 괜찮소. 얹어 얻어먹고 사는 주제에 이 정도도 오히려 분에 넘친다 할 것인데 어찌 타박을 한단 말이오. 하루는 김생이 늦은 밤에 돌아와 방으로 들어가니 아내가 보이지 않았다. 혼자서 한참 앉아 있노라니 안 보였던 아내가 담장 뒷문으로 몰래 들어오는 것이었다. 의아하게 생각한 김생이 그 까닭을 물으니 아내의 대답이 기가 막혔다. 오늘 아침에는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너는 그저 김생밖에 모르는구나. 네가 입고 먹는 것이 다 부모의 덕이건만 너는 그것도 모르고. 아니, 언제 봐도 정이 도타우니 네 마음에는 죽으나 사나 그저 김생뿐이니 그 잘난 모습이 그리도 좋으냐. 이제는 나이가 40이 넘어가는데 지금껏 처갓집 밥만 축내면서 아내 건사 하나 제대로 못하니 나는 그 꼴 정말 보기 싫구나. 이제는 정말 생각만 해도 머리칼이 곤두서고 입에서 신물이 다 나오는구나. 그런데도 너는 그 알뜰한 남편을 부모보다 몇 곱절이나 더 중히 섬기니 될 말이냐? 이제 또 그런 꼴을 보일 바에는 그 녀석과 함께 아예 내 집에서 나가 너 좋은 대로 살려무나 하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제가 버젓이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들키는 날에는 어머님의 꾸지람이 다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서방님이 저물도록 돌아오시지 않기에 잠시 뒤를 보러 나간다 핑계대고 빠져나와 몇 군데를 기웃거리다가 이제 집에 겨우 왔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려. 장모님의 가르침이 그러하거늘 그대는 무엇하러 나간 것이오? 얼마 뒤 여종이 저녁 밥상을 들여왔다. 그러자 아내가 여종에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말거라 라고 주의를 주니
여종이 알겠노라고 대답하고 나갔다. 그러자 김생은 밥 한 술을 크게 떠서 입에 넣었다. 밥상에는 여느 때와 다르게 닭다리 하나가 올라가 있었는데 김생은 의아했지만 덥석 입으로 가져가자 아내가 질색하며 말렸다. 아, 여보, 그것만은 아예 드시지 마세요. 아니, 왜 그러시오? 아까 낮에 닭 한 마리를 삶았는데 고양이 놈이 몰래 훔쳐다 살코기는 다 먹어버리고 다리 하나만 뒷간에다 남겨놓았습니다. 그 말을 아랫것들에게 들으시고는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김생에게 오늘 좋은 반찬이 생겼구나. 그걸 밥상에다 놓아주면 맛있다고 좀 좋아하겠느냐 하셨거든요. 이 고기가 그렇게 되어 밥상에 오른 것이니 그 더러운 것을 아예 입에 대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구려. 장모께서 나를 생각하여 고기 반찬을 올렸는데 특별한 은혜라 할 것이거늘 내가 어찌 먹기를 사양하겠소.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그것을 뼈다귀 하나 남김없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끔 먹어치웠다. 상을 물리자 김생은 곧장 또 밖으로 나가려고 채비를 하며 서둘렀다. 그러자 아내가 이상하여 물었다. 날이 저물어 통행금지 인정종이 울렸는데 어디로 또 가려 하십니까? 부인,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오늘 밤 삼경에 당신은 집 뒤의 동산에 올라가 동쪽을 바라보오. 그러면 사람들의 떠들썩한 소리가 들릴 것이오. 얼마 뒤에 싸우는 소리가 또 들리거든 판국이 이미 기운 줄 알고 꼭 자결하여 죽도록 하오. 그러나 이내 잠잠해지거든 만약 불편한 일이 생기더라도 부디 몸을 잘 보살피도록 하오. 아내가 그름하고 답하자 김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쁜 걸음으로 서둘러 나가버렸다. 이었고 삼경이 되어 집안 사람들 모두가 잠에 골아 떨어지자 아내는 몰래 집 뒤의 동산에 올라가 대궐 쪽을 바라보았으나 장안 거리는 마냥 조용하였다. 남편이 실없는 소리를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내려가려는 참에 갑자기 횃불이 밤을 밝히고 사람들의 떠들썩하는 소리와 말울음 소리가 요란하더니 웬 힘센 군사들이 재빠르게 대궐문으로 들이닥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잠시 뒤 그들이 고함을 지르며 한 무리가 되어 대궐 안으로 쳐들어갔다. 궁성 안의 나무 사이로 간간이 불빛이 보일 뿐 야단스러운 소리는 나지 않았다. 바로 이때 재상 부자는 모두 당번을 서기 위해 대궐에 들어가고 집에 남정네라고는 아무도 없었으니 무슨 일이 터졌는지 궁금하여 알아보려 해도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 김생의 아내는 그저 혼자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방으로 들어오는 수밖에 없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여종이 재상의 아침밥을 가지고 대궐로 향하였다. 대궐 안에 들어서니 말탄 군사 수백 명이 뜰 가운데 진을 치고 늘어서 있고 군사들이 채찍질과 방망이로 때리며 사방에 누구도 얼씬 못하게 막고 있었다. 여종이 주인의 세력을 믿고 길을 지나가려니 진 안에서 군사 한 명이 튀어나와 용무 방망이를 들이대며 다가왔다. 발끈한 여종은 욕을 하며 큰 소리를 쳤다. 나는 아무 동에 아무 판서댁 사람이다. 어서 비키지 못할까? 니가 하졸다부랭이가 감히 나를 건드린단 말이냐?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으냐? 그 말에 군졸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야, 이것아! 너희 주인은 흉악한 역적 우두머리로 조금 있으면 목이 잘릴 판인데 네가 그런 세력을 믿고 큰 소리를 치느냐? 그러고는 발로 차서 쫓아내는 바람에 여종은 죽을 고비에서
겨우 살아나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돌아와 곧장 그 사유를 알렸다. 그러나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 재상의 집에서는 어리둥절해하며 재상 부인은 펄펄 뛰었다. 우리 집은 임금의 은총을 넉넉하게 입었거니와 반역을 음모한 일도 없는데 무슨 일로 목이 잘린단 말이냐? 분명 그 못된 김생이란 녀석이 반역 음모를 꾸미다가 일이 발각된 것이 틀림없을 것이야. 신문을 당하자 평소 분풀이를 하자고 우리 집을 물고 늘어진 게 틀림없어. 그리고는 딸을 바라보고 흥! 네 남편이란 것이 참 잘났구나. 정말 잘났어. 어머니의 말에 김생의 아내도 딱히 알 수 없는 일이다. 머리를 수그리고 그저 덤덤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조금 있으니 난관 몇 명이 들이닥치더니 문서를 뒤지고 창고들을 봉하며 북새를 놓았다. 온 집안 사람들이 놀라 통곡하며 어찌 된 일인가를 물으니 난관들은 입을 다물고 아예 상대해 주지 않았다. 그 길로 재상 부인은 늙은 하인을 시켜 몰래 빠져나가게 하여 소식을 염탐해 오게 하였다. 얼마 있으니 하인이 숨을 헐떡이며 돌아와 말하였다. 아이고 마님, 큰일입니다요. 어젯밤에 새 임금이 저귀하시고 그 전 임금은 쫓겨나 귀양길에 올랐다 하옵더이다. 그리고 조정에서는 전 임금이 대비를 유폐시킨 것을 반역죄로 논하고 있다 하옵니다. 그래서 대감께서도 화를 면하지 못할 듯하여 소인이 의금부로 달려가 새 임금의 지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대감과 작은 나리는 뼈가 부러지도록 온갖 혹형을 다 받았고 며칠 안에 사지를 찢어 죽일 것이라고 하더이다. 으휴. 그러니 부인과 아가씨께서도 필시 관가의 종으로 꽂히게 될 것이 뻔하고 소인도 어디서 어떻게 죽게 될지 모르겠사옵니다. 하인의 말에 부인이 한 소리 크게 부르짖고는 아이고 그만 땅에 쓰러졌다. 그러자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엎어져 통곡하였다. 바로 그때 늙은 하인이 눈물을 훔치더니 갑자기 재상 부인을 급히 부르며 말을 이었다. 좀 전에는 소인이 너무 황급한 나머지 한 가지 더 아뢰 말씀이 있사옵니다. 어서 말해보거라. 예. 소인이 문틈으로 엿보았더니 대청에 젊은 관리가 앉았는데 이마에 금관자를 붙이고 있었사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김생과 흡사하더이다. 세상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느냐? 그 녀석이 무슨 재주로 갑자기 이마에 금관자를 붙이고 거기에 앉았단 말이냐? 그러자 김생의 아내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세상 일은 미리 알 수 없는 모르는 것이오니 시험 삼아 다시 한번 가보게 하옵시오. 아이고, 너는 그저 그 알뜰한 서방만 믿고 허망한 생각을 품는구나. 내 가슴이 탄다, 타. 아이고, 소인도 다시 한번 가보고 싶소이다. 사실이 아니면 그만이 없지요, 뭐. 늙은 하인이 곧 담을 넘어가 의금부 대문 앞에서 지켜보니 사령 두 사람이 요란한 옷차림으로 길을 치우는데 큰 길로는 십여 명의 깃발수가 두 줄로 늘어서 오고 있었다. 길 잡는 소리가 엄엄한 가운데 뒤에는 초흔 하나가 높게 굴러오고 그 위에는 차림새가 눈부신 젊은 재상이 당당하고 위엄 있는 자태로 앉아있는데 따르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하인이 눈을 크게 부릅뜨고 자세히 살펴보니 그 재상은 영락없는 김생이었다.
뒤를 밟아 가보니 길잡이는 곧장 대궐로 향하였고 젊은 재상은 길잡이를 따라 대궐로 들어갔다. 얼마쯤 지나 나와서는 숙직실로 들어갔다. 하인이 사령에게 물어보았다. 저분이 도대체 누시오? 아무개로 김판서지요. 혹시 본디의 고향은 어딘지 아시오? 아무데라고 알고 있어. 아, 그럼 저분은 지금은 어떤 자리에 계신 거요? 현재 사복시 장악원, 사역원, 내의원 이렇게 내 관하의 제조로 계시지요. 그리고 이조판서 의금부 지사 어영대장에다가 춘추관과 성균관 동지를 겸하고 있지요. 하인은 됐다구나 하며 뛸 듯이 기뻐 돌아와서는 있었던 사실을 알리고 김생의 이름과 본향 그리고 나이를 김생의 처에게 물어보니 사령의 말과 모두 맞아 떨어졌다. 재상 부인은 그제야 얼굴에 화색이 돌았고 김생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귀인도 몰라보고 살았으니 세상 헛살았구나. 지금껏 귀한 사위를 냉대하였으니 그 죄를 어찌해야 사죄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당장 눈썹에 떨어진 풀을 어찌해야 할꼬? 네 아버지와 오빠가 모두 같은 칼에 죽음을 맞게 되었으니 불쌍해서 어쩌누? 아가, 네가 생각을 잘하려무나.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의 은정을 생각했으라도 그간 냉대한 이 어미의 잘못을 용서해 준다면 내 다시 태어난 목숨이라 여기며 사는 동안 평생 사죄하며 살겠는데. 어머님, 서방님이 귀하게 된 줄을 이제는 확실히 알았사오니 만약 아버님과 오라버님께서 화를 당하게 되면 이 몸도 칼날 아래에 같이 죽겠사오니 아무 염려 마옵소서. 그러고는 김생의 아내는 곧장 붓을 쥐고 편지를 써내려 갔다. 제가 이날까지 죽지 않고 목숨을 이어온 까닭은 이 몸이 죽고 나면 홀로 남은 서방님의 신세가 더욱 외로워지고 또 위로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 애달파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숨을 지켜온 것이온데 오늘 듣자니 하늘의 이치는 착한 이에게 복을 주는 법이라 서방님께서 이미 높은 벼슬에 올라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옵니다. 지난날에 고단하던 신세가 이제는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었으니 이 몸은 이만 서방님 곁을 떠나도 무방하겠사옵니다만 제 운수가 기박하여 집안의 화는 갈수록 심해지니 죽으려는 이 몸에 애달픈 심사를 서방님께 전하옵니다. 이 몸은 결단코 아버님과 오라버님하고 죽음을 같이 하겠사오니 이승에서 맺은 인연은 떠가는 구름과 흘러가는 물에다 맡겨버리시고 혹여 죽어 혼이라도 있으면 다음 세상에 가서라도 못다 한 정을 갚아드리겠사오니 서방님 부디 옥체를 보중하옵소서. 넓고 호화로운 집에 살아도 초가 삼간 살던 때를 잊지 마옵시고 높은 수레에 앉아 갈 때도 고생하며 걸어 다니시던 때를 잊지 마옵시며 울긋불긋 고운 비단 옷을 입을 때에도 거친 배옷 입던 때를 잊지 마옵시며 산에 짐이 드실 때에도 쓴 나물뿌리 들던 때를 잊지 마옵소서. 그러면 무덤에서도 이 몸은 눈을 감겠나이다. 편지를 다 쓰자 그녀는 급히 하인에게 주어 남편에게 전하게 하였다. 관하에서 엄정한 자세로 일을 보던 김생은 이 편지를 받아 읽고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이튿날 아침 조회가 끝나자 김생은 관복을 벗고 임금 앞에 나가 엎드렸다. 전하, 바라옵건대 신의 공신 칭호를 거두어 주시와 함께 고생해온 아내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임금이 그 사유를 물으니 김생은 낱낱이 사실대로 아뢰었다. 그의 말을 듣고 난 임금은 얼굴 표정이 바뀌었다. 그리고 김생의 장인을 특별히 용서하여 좋은 고장으로 가벼운 귀향을 보내었다. 그리고 임금이 내려준 넓고 좋은 집으로 잘 지은 옷과 수레를 보내어 아내를 맞아들였다. 김생의 장모 역시 김생의 집에서 머물며 여생을 편히 보내었다고 전하여진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저의 소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능한 사위라는 이유로 서러운 처가살이를 이어가는 남편을 아내가 받들고 밀어준 덕으로 큰 환난 속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지켜내어 부부가 영화를 누리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조선 500년에 유일무이하게 자식이 어머니를 폐위시킨 역사적 사건인 인조반정이 기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듯 무능한 남편을 믿고 기다려준 아내 덕으로 주인공이 반전의 모습으로 귀결되는 것이 이 이야기의 묘미라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의 힘을 합치면 그 힘의 능력은 둘이 아니라 무한대가 된다는 말도 있듯 사람의 능력은 알 수 없지만 작중 김생 부부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지지해주는 선한 관계를 맺는다면 그 선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영원할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저는 또 찾아뵙겠습니다. 책벗 인생이었습니다.